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지.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잖아.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진실성이 느껴지느냐고, 어떤 방식으로 응대하느냐고. 또한 예를 들어볼까? 지금 얘 말고 지금 다음 주부터 출근한 얘기, 담이라고 이제 하나 또 있어, 알아? 걔가 이번에 생애 첫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 합격해서 지금 회사에 간단 말이야, 다음 주에. 걔가 면접 갔던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줄게,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갔어. 갔는데, 잠깐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달라. 주모가 직무가.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잘못 알고 오셨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뭐 면접하고 끝났어. 근데 그 부서에서 합격 통보가 온 거야. 아, 그 다른 부서에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거지. 그 회사에, 그 부서에 첫 여직원이야, 걔도. 얘도 첫 여직원이지. 이게 뭘 말해주는 건지 알아? 자기가 지원한 직무도 모르고 와서 면접을 봤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다른 부서에서 데리고 갔어. 다른 부서에서는 면접도 안 보는 안 거잖아요. 봤지? 면접 내용만 그냥 건너들어 참여를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봤길래 얘를 뽑았을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야. 얘도 합격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고. 네가 이 직무를 지원을 할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지금 네가 단기 초단기 이직 두번 했던 것들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 그건 지원하는 자세에 달렸어. 어떤 마인드로 네가 여기를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초단기 두 번이 흠이 될 수도 있고 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 그걸 보고 너의 미래를 예측할 거거든. 이 초단기 얘도 단기 이직인데 왜그 회사에서 받았을까? 다른 지원자들도 많았을 텐데. 뭘 받길래? 그게 너한테 필요하단 얘기야. 아씨, 복지 좋고, 사무 좋고. 야, 들어가고 싶다. 왜? 내가 얻을 걸 생각하거든. 들어가면, 와,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직업적으로도 있고, 뭐 기술도 이만큼 배우고 해서, 너 아까 했지. 내가 나중에 사업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그거까지만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탈락이지. 그게 안 보일 것 같니? 네 그런 생각하고 면접을 다 보면 안 보일 것 같아? 정확한 생각. 이 회사에서 뭘 뽑아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들여다보잖아. 그래서 지원 동기가 중요한 거야. 너 우리 회사 왜 들어오려고 하니? 물어봤는데 이거 다 뽑아 먹고 나가려고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보여 이렇게. 그러니 네가 지금 생각해야 될게 따로 있는 거야. 그것만 딱 네가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긴 바로 지원을 돼.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이걸 왜 지원했느냐. 근데 네가 나한테 해준 말은 너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들밖에 없어. 그럼 보인다고 다. 그럼 자기가 필요한 거딱 가지고 가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하고 필요 없는 건안 해. 얘 지금 이런 거 갖고 오잖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 업무도 아니야. 회사 업무 다 해갈까 해가면서 사이드 짜투리 시간 만들어갖고 본인이 공부하는 거고 회사 내 장비 막 뜯고 닫고 뒤지고 뒤지고 막 얘가 그러고 있어. 왜 그래? 본인이 알고 싶은 거야. 즐기는 거고 뭔가를 알고 싶은 거고 배우고 싶은 거고 그걸 즐기고 있는 거지. 그게 이어져서 그다음 보직으로 가는 거고 그걸 한 단계 위에서 경험자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왜 저러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야. 누구는 시키는 일도 안 해. 뺀질뺀질하면서. 딱 시키는 일만 하는 케이스도 있지, 보통은. 시키는 일 플러스 더 하잖아. 그게 면접장에서 보인다니까? 왜 그래서 붙은 거야. 담이도 그래서 합격한 거고. 그게 보여. 그래서 내가 면접장에 가면 무조건 솔직하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솔직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넌 있는 그대로 가서 면접 봐도 붙어. 다만 거짓말하지 마. 근데
네가 찾아가는 사람도, 이 기업도 사람이라 했잖아. 이 기업도 이기적인 기업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만나봐야 되는 거야. 별것도 없는데, 날 뽑아다가, 아까 했잖아. 뽑아다가 날 이용해먹고 버리는 회사들이 더 많아.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인턴을 한다라는 이런 회사가, 최소 이런 회사는 날 쓰고 버릴 회사일 확률은 적은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정말 쉽게 뽑는 회사들이 있거든. 네가 여기 회사에 지원하면서 지원 동기 뭐뭐뭐 쓸 거 아니야? 그래? 증명해봐. 이럴 거야, 반드시. 그걸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얘는 뭘 증명했을까? 확실한 자소서가 나와야 돼. 나는 특히나 더. 두 번의 이력 때문에 확실한 자소서가 나와야 돼. 그럼 확실한 자소서라는 뜻은 네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USL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걸 진짜 진지하게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고민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너만의 가치, 내진 이유, 이걸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 그게 확실하다면, 그래? 두 번? 그래. 뭐 젊을 때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병가지 상사지. 오케이. 이럴 수 있어. 그 두 번의 실수가 오히려 좋은 약이 될 거야. 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 그 전화위복이라고 해.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두 번은 완전 독이지. 그럼 현재 상태, 즉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가 약이 되면 그치? 지금 너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거야. 근데 그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계속 독이 되겠지 이제. 네가 이런 직무를 하고 싶으면 정말 대인관계 능력을 많이 키워야 돼. 정말 섬세해야 되고 저 사람의 눈빛 하나, 토시 하나 탁 캐치해갖고 즉흥적으로 응대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다양한 차종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내 차종, 내가 판매하고 있는 내 차종에 대한 장점을 그 사람한테 최적화해서 임팩트 팍! 이게 영업이란 말이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야. 네가 차에 대해서 좋아하고 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 어떤 뭐 차의 개념 이런 것들이 모든 고객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성 고객이 젊은 여성 고객이 왔는데 그 차에 대한 어떤 기능을 설명한다고 알아? 몰라. 이 사람은 색깔만 이쁘면 되고. 근데 거꾸로 아까 여기서 얘기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 거꾸로야. 너보다 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올 수도 있어. 내가 차를 갖고 정비소에 가면 그 정비사들이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해,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네, 그러고 가 그냥.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야 돼. 네가 이 직무를 하려면 차만 잘 알아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치?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검색하면 다 나와. 그 AI 쓰면 돼. 굳이 널 써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면 아, 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든 가서 응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까지, 역사까지 재미있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못 알고는 두 번째야. 이 직무의 첫 번째는 대인소통 능력이지. 지금 너는 그게 없잖아, 결정적으로. 그게 없는데 이걸 한다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야, 이거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만 지금. 이거 한다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돼. 해.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어. 넌 충분히 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많아. 가능해. 어찌 보면 방송 연예인들 아니면 가수들 이렇게 그 데뷔하기 전에 왜 훈련하잖아. 아이돌 데뷔하기 전에 훈련하고 뭐 기획사에서 몇 년씩 연습생을 하고 내 기준으로 봐서 네가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만약에 트레이닝을 한다면 좀 집중해서 하면 1년이면 난 가능하다고 보거든. 1년이면 가능해. 네가 집중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이 일을 왜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잖아 다. 물론 여기다 좋은 동기 쓰기는 하나 대놓고 또 물어보지. 그걸 이렇게 저렇게 들려가면서 다양한 질문으로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에 써놓은 거랑 하고 있는 얘기가 달라. 그럼 뭐, 볼 것도 없잖아. 그래서 너희가 먼저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배경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해.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이 뭐 많이 부족하다? 괜찮아.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니까,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럼 가지고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나 아까 얘기했지,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데려와 봐야 곧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아. 누군가를 가르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가르치는 즐거움, 가르쳐서 이 사람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채용을 한다면 오히려 백지가 나아. 대신 순수해야 돼. 내가 가르쳤을 때 보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고마워해야 하고.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 자식이 고마운 줄은 몰라? 그러면 걔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람이 안 느껴지거든. 근데 가르쳤는데 자식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이야. 계속 뭔가 피드백이 오고 그러면 아, 나도 즐겁지. 그럼 더 가르치고 싶고 막. 어? 그렇잖아. 그거야. 똑같아. 기업도 그래. 너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 초기에. 투자하는 거 뽑아내야 되잖아. 그걸 대놓고 주어 짜느냐, 기다려 주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투자도 안 하고 주어 짜는 회사들도 있잖아. 우리 그런 회사 가면 안 되고.